역시 정신 차리고 착실하게 카드 파밍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보초기 나오면은 방법이 없다. 병이야 병. 못 고쳐. 불치병이야. 불치병. 아 저거 참을 거면 왜 하냐고. 슬더스 왜 안. 허허. 죽겠는데.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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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조졌네. 안돼. 허접색 아카메코. 하지만 허접은 나였고. 이제 누가 허접이지? 아, 즐겁다. 아, 안 즐겁다. 왜 소리가 안 나, 이 게임은?
소리 멈춰.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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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설마 설 설마 설마 설 잡았네. 포션 있어. 아, 소리 좀 내줘. 바바바바밤. 씨. 유물꼬라지. 바바바바바밤밤. 이 막은 답 없을 것 같다. 1막 깬 게 기적이지. 아이, 예비 잡혔으면 쓰는데. 대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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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원. 강섬이다. 강섬 있으면 훨씬 쉬울 텐데. 꺼져. 뭐야? 돈 줄까? 야, 안 줘. 멀쩡한 돈을 왜 줘? 멀쩡하니까 주는 건가? 잡아라, 곰. 계산 중. 아, 진짜 예비 졸라 안 잡히네. 너무 많이 맞았는데. 카드 보상도 저딴 거 줄 거였으면. 양로. 저 성소 아까도 나오지 않았나? 저게 여러 번 뜨는 이벤트긴 한데.
예비 드는 꼬라지를 못 보는 게 아니라 예비가 없네. 예비가 버린 카드 더미 있네. 내 실수다. 탈출구. 향로 깨진 게 아까운데. 별집. 그나마 얘네들이 상대하기는 편하겠지. 아, 또 예비 나오냐 안 나오냐에 달린 거야? 저 도움 안 되는 예비. 아니다, 하나 더 뽑으면은 이제 탈출구 뽑으면 되네. 예비 안 믿고 탈출구 믿어서 성공했다. 예, 암주. 똥중 전문성. 그럽시다. 고개 도장, 똥중 강화. 아니, 왜 안 먹어? 괜전 너무 아깝다. 오, 예. 아드 빠따조 찬상 3장. 찬상도 필요하긴 했을 텐데. 모르겠어요. 이거 잘 모르겠다. 일단 달팽이 소리가 나. 껐다 켜자. 왜 소리 잘 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도 있지? 선택적 사운드 재생. 계산된 노박 안 씁니다.
쓰레기 이벤트. 모드 때문인가? 근데 뭐 모드 끄고 할 수는 없으니까. 아하. 모드 끄면 사람들 다 답답해서. 어? 발 돌림. 성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디아블로야? 고개 폴짝. 원턴 킬. 내가 원하던 대단원이야. 병 속의 잉크. 잉크 병수 트롤 하려고 지금 반짝반짝 거리고 있죠. 잉크 병은 근데 단순히 까먹는 문제, 까먹는 것도 문제인데 그냥 저게 꼬이면 그냥 이렇게 지금 대단원이 나와야 되는데 버린 카드 덤이 있잖아. 이런 상황은 까먹는 거랑 별개로 그냥 손해임. 아 또 갓방 탈출구. 탈출구 쓰면은 전문성 쓰기 애매해지는데 근데 지금 수비가 안되는 상황이라서 쓸래. 뺄놀림 능숙. 뺄놀림 발놀림 써야되나? 심장전 수비는 해야될거 아니야. 순수 순 가학 두 개나 있네. 가하학. 아니 왜 대단원 쓸 때만 잉크병이. 어허. 그러면 못 써요. 얍. 네. 아, 근데 무력화 줘야 돼? 오히려 좋은가? 약화 있고 없고 차이 큰데. 근데 결국에 심장전 할 때는 상태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한 장이라도 더 쉬워지는 거는 오히려 좋을 수 있어.
달팽이 때 아니면 포션 안 쓸 것 같은데. 비 채우시게 냅둘라 그랬는데 드로가 다 잡혀가지고 덱을 돌려야겠다. 이번에는 잉크병이 도움이 됐어. 해자라니 적 패턴이 안 떠야 되는데. 때려 그냥. 아 근데 향로구나. 그러면은 잘 뜬 거 맞네. 인정. 고마워요 향로. 향로 진짜 간유물이야. 저거 처음 났을 때 오프텍이었는데. 메가크릿 게임 알못설. 오늘도 1승. 잘못했다. 네임 이슈. 아, 눈 돌아간다. 아, 잘못 눌렀다. 하이. 하이. Thank you for your subscribing. Thank you. 감사합니다. 서브스크라이브? 서브스크라이브? 오케이. 땡큐. 4달러. 감사합니다. 2693. 탈출구 강화제 깡깡깡. 탈출구 8방어니까 방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손가락 아프겠지. 민첩 포션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파워. 유령 영상 뽑으면 됨. 향컨 잘하고. 창방은 1턴 킬 가능한데. 근데 얘네들한테 향로컨 하려면은 내가 지금 괜찮은 전략이 없어가지고. 내가 괜찮은 전략 없어가지고 창과 방패한테 좀 달라고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다음 턴에서 문성이 잡히니까 안심. 본도 깔끔. 4스택, 8스택, 9스택. 굿. 괜전 같은 그런 찌질한 카드 안 주네. 아, 근데 붕대 진짜 오랜만에 본다. 한두 달 만에 보는 것 같은데. 진짜 한 붕대 두 달 만에 보는 것 같다. 님들 창방 임포스터 확실하네요. 매달아 주세요. 형상까지 떴다. 아씨, 잉크병도 쳤다. 아드 아껴놓을게요. 아낄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냥 드로우 카드를 뽑을 카드 더미에 놔두고 넘어가는 테크닉.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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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붕대 진짜 개사기다. 님들 붕대도 고급 유물이었음. 그때는 유물풀도 작아가지고 붕대도 잘 나왔었는데. 페널티 없는 코스트 유물도 있었지. 그 이름이 이름이 뭐였지? 뭔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 낮에 남이다가 낮에 잊어버린 걸 보면 별로 소중한 게 아니었던 게 아닐까. 근데 뭐 버프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쿨하게 없애버렸네. 승리. 뭐
공대 전투 한 번만에 219방어 얻었어. 이게 유물이냐? 짝이다. 짝짝짝짝짝. 짝. 미션 성공. 소중한 아들 영빈이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점수 되게 높네. 저거 엘리트 얼마 안 잡은 거 치고는 점수 높다. 전무성이 해냈어.